안녕하십니까. 전남 화순군 2학년 쌍봉리 345번지의 딸 양향자입니다. 제 고향 이곳 화순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후보님들이 저의 손님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와 경쟁하고 있는 우리 윤혜 후보님,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후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분입니다. 최고위원 경선 중반이 지났지만 서로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즐겁게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윤혜 후보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 윤혜 후보님 이번에는 제가 이겨야겠습니다. 양향자의 승리가 내년 대선에서 여성과 호남의 표심으로 공략할 가장 전략적 선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제가 이겨야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승리를 위해선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성 정치의 외연 확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합니까? 옆집에 직장맘으로 살고 있는 영희 엄마, 윗집에 취업 준비하는 경희, 손주 보느라 허리병이 난 순이 할머니, 더불어민주당을 자신의 정당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여성 정치의 외연 확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경력 단절 여성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당이 보육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청년 여성에 대한 취업 대책을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학기술 여성 정책을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여성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누가 발표하는 것이 더 국민이 주목하겠습니까? 여성의 유리천정을 뚫고 나온 사람이 이 양향자가 말한다면 여의도에서 숱하게 발표되는 정책 공약과는 다른 반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눈길과 관심, 국민의 반응이 바로 집권의 경로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우리는 여성에서 3% 졌습니다. 그 부족했던 3%가 패배로 귀결됐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3%를 가져오겠습니다. 양향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 우리 당 여성위원회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전문가라면 몇 주만 할 수 있는 일을 홈페이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마련된 게 하나도 없어서 우리 여성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첨단기술 ICT 전문가인 양향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 당원 동지 여러분, 전남 화순 쌍봉리 산골에서 태어난 양향자는 호남 출신이기에 차별받았지만 고향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의 말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 힘으로 견디고 일어서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랬던 양향자가 오늘 고향의 어르신들, 당원 동지들께 간절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제가 한자리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은 바로 양향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람을 키우고 있다. 호남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키우고 있다. 그 진심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정권교체의 선두에 호남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향자는 전국을 다니면서 양향자 없이 집권 없다고 외칠 것입니다.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은 양향자 없이 호남은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호남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주십시오.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